따가워. 와, 제가 지금 중국 주해의 길림대학교라는 곳을 왔어요. 이 학교 친구들이 제 구독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이 두리안을 꺼낸다면 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두리안을 샀는데요. 두리안 말고도 그 친구들에게 또 줄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뭐냐면 액션! 왓? 선물을 주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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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저 인사 안 했어요. 네? 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내 유튜브 보는 게 확실해, 이러면. 좋아. 우리 지금 서로 찍는 거예요, 지금? 네, 서로 네, 찍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인가요? 길림대학교 유학생입니다. 만나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학원에 대해서 실제로 내 구독자인지,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네. 일단 선물 하나하나씩 꺼내볼게요. 하나 말고 자, 두리안입니다. 짜잔. 세 번째 선물. 아니,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거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아, 저 필요할 것 같아. 진짜 대학생들 필요하지. 뭐지? 짜잔! No! God! Please! No! 뭘까요, 이게? 아니야, 모르는 척 쩌는데? 이것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데, 짜잔! 립스틱! 1등한 사람에게 원하는 거를 가지게 해줄 거고, 2등부터는 제가 알아서 선물을 줄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자, 1번 문제. 막은 영상을 딱 틀면 첫 번째 인사말은? 짜잔! 나 오면 관시하면. 마카오에서 영상을 들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인사말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권입니다. 아, 맞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카오권의 현재 나이는? 하나, 둘, 셋. 요 친구다. 34. 뭔 소리야? 23. 어쩌죠? 못 마신다. 얼마나 못 마시나? 아이스. 마카오의 고향은? 하나, 둘, 셋. 대구. 아니, 되게 잘 알았는데. 인천. 중국에도 그 지역명이 발음 있다고?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건 있어. 부산. 오. 부산. 두 개. 두 개. 오, 1등이야, 1등이야. 갖고 싶은 게 있나 봐. 되게 질문하기 싫지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마감의 닮은꼴 연예인은? 네 명을 좀 만났어, 네 명을. 누구? 강구. 와! 외제차 사지 마라. 꽉 친다, 내가. 세 개 더 이렇게 세 명 더. 유 워치얼? 욕먹으려고. 정이루. 정이루? 정이루는 여기 네 개 중에 안 적어놨는데 들어본 적이 몇 번. 이름. 김남길? 아, 사실 김남길은 맞네. 정말 자주 듣습니다. 통통한 김남길. 김남길 통통했을 때 내가 안 돼. 너랑 완전 될 1등은 정해 진 거 같아. 자, 1등. 이 친구. 저를 구독자 인정합니다. 원하는 거 잘 고르세요. 제 오른쪽에 있는 립스틱. 2등한테 양보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있는데 여성분이 있으니까 우리 저 친구한테 이거 줄게요. 자, 이거 두 개는 같은 건데 이건 약간 고급. 이건 약간 저급. 여성분에게 좀 더 고급적인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선물 받은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립스틱부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 주시죠. 아, 제가 해주겠습니다. 아, 진짜 립스틱이에요. 뭐야? 진짜 립스틱이야. 대박. 진짜. 우와. 이상. 자, 우리 친구 한번 발라봐요. 에? 어? 뭐야? 어? 사실 초콜릿이 초콜릿. 아~ 자, 립스틱 한번 먹어봐요. 우와! 오! 사실 이거는 내가 뭐 숨기질 않았어. 그냥 그대로 진짜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건 대학 생활할 때 무조건 필요한 거죠? 필요 없어요? 20살 넘었으면 필요하지.
반복으로 해도 돼요.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우와, 뭐야? 진짜요? 진짜니까. 진짜네. 이것도 초콜릿이지, 초콜릿. 아, 나 이거 진짜 되게 비슷하지. 아, 맛있게 먹어요. 아니, 왜? 근데 맛있어요? 평상시에 잘 먹어요? 자주 먹어요? 평상시에 자주 먹어요. 휴지? 휴지? 자, 이제 안 믿기 시작했죠. 뭐, 휴지, 물티슈 다 나오고 있는데 생리대가 아니라는 건 다 알 거야. 근데 뭐가 나올지. 네, 오늘 이렇게 중국 주해의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몰카 아닌 몰카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이 친구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유학에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